온 몸이 따끔거리고 화끈거리고 찌릿찌릿하고 쓰라린 느낌.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혹은 강박증 때문에도 이런 증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가 말초신경병증에 추가로 걸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렇다고 해서 막상 말초신경에 관련된 검사를 받아보셨을 때는 정작 이상이 별로 없다 라고 하는 소견을 들으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강박증 환자분들도 그 병으로 인해서 마치 말초신경병증과 유사한 증상을 똑같이 느낄 수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도대체 공황장애나 강박증 그리고 불안장애 때문에 왜 말초신경병증하고 똑같은 증상을 느낄 수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두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유 첫 번째, 과호흡 때문입니다. 공황장애뿐만 아니라 불안장애나 강박증을 겪으시는 분들도 당연히 과호흡을 증상으로 겪을 수가 있습니다. 과호흡의 정도가 내가 충분히 심각하다고 자각할 정도로 강한 강도로 일어났건 간에 아니면은 내가 약간 여기 호흡기가 불편하네, 약간 목이 불편하네 라고 느끼고 지나갈 정도로 그 과호흡의 정도가 약했던 간에 과호흡 상태에서는 우리 몸의 혈관들이 부분 부분 수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순간에 그 몸의 부위가 따끔따끔하거나 찌릿찌릿하거나 쓰라리거나 무감각하고 멍하거나 이런 종류의 느낌들이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두 번째, 감정적으로 긴장되어 있는 상태. 그 상태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말초신경은 크게 지속적으로 흥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적인 긴장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신경들이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몸 여기저기서 따끔따끔하고 쩌릿쩌릿하고 찌릿찌릿하고 그리고 근육이 군데군데 쥐가 나고 뭉치고 뻣뻣해지는 이런 종류의 느낌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아주 심하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말초신경 자체가 완전히 손상되어 버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공황장애, 불안장애, 강박증과 그리고 그에 수반되는 감각 이상을 치료하는 방향성을 잘 잡아서 치료하시면은 이러한 전신에 돌아다니는 불편한 증상들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신이 따끔거리고 쩌릿하고 아프고 쑤시고 불편한 증상들이 공황장애나 불안장애 그리고 강박증 때문에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이 상태를 오랫동안 방치하거나 나름대로 치료를 한다고 했는데도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 말초신경이 실제로 손상이 진행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런 경우는 단호하게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신으로 돌아다니는 이상감각은 개인의 불안감이나 긴장감을 당연히 증폭시킬 수밖에 없고 이렇듯 감정이 차분해지지 않는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다시 전신의 말초신경이 흥분하고 감각 이상의 증상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결론은 불편한 증상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다고 너무 무관심하게 대응하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문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치료 목적의 처방을 받으셔서 이러한 증상들을 완화시키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